일단 새로 이제 영입된 선수들이 많은데 지금 그 선수들과 함께 감독님이 원하시는 배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에 가까운 연습을 많이 해야 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또 최근에는 또 연습 경기도 많이 하고 있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분위기가 되게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좀 강조하시는 그런 배구를 좀 따라가려고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세요. 다른 팀에서 온 선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 하나가 되려고 그런 걸 좀 자기 좀 보다는 좀 팀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플레이를 좀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맞춰서 잘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첫 경기에 황태기 선수랑 양주기 선수가 다치는 바람에 좀 상당히 초반을 어렵게 보냈는데요. 그 어렵게 보낸 시간을 잘 또 견뎠기 때문에 또 후반기 때 잘 이겨내지 않았나. 처음부터 후반기 때처럼 그 분위기를 또 계속 잘 이어갔었으면 본 배구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즌이었죠. 늘 저희는 목표를 높게 놓고 이렇게 훈련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본 배구도 이제 진출해야 되는 것도 목표지만 챔프전도 나가고 선수들이 전부 다들 높은 목표치를 가지고 이제 훈련하고 있으니까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을 좀 어수선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무게 있게 저 중심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린 선수들은 저희랑 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저도 어린 선수들이 좀 불편해요. 나이가 많으면. 그래서 그거를 잘 서로 이제 극복해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특별히 불편한 선수는 없고요. 곽동혁 선수가 괴롭혀요. 이제 새로 영입해서 들어온 선수들이 나이들이 다들 젊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 선수들이 또 투지도 넘치고 열정도 가지고 있고 신생팀 같은 약간 그런 풋풋함이 많이 있다고 해야 되나? 지금 어린 선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투지 넘치는 경기력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민이 형이랑 동혁이 형은 이제 원체 베테랑이니까 이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후배들한테도 해주고 물론 저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는 있는데 그 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편하지 않나. 네. 네, 이제 권상 감독님하고는 제가 그 군대 전역하고 1월 달에 들어와서 한 3개월 정도 만 좀 짧게 지내서 좀 어색했었는데 감독님이 여기 와서 되게 잘 왔다고 되게 좀 반겨주셔서 되게 감사했고요. 산체스 선수랑은 워낙 좀 그 산체스 이제 와이프랑도 같이 대한항공 있을 때 같이 밥도 자주 먹고 자주 같이 게임도 보러 다니고 해서 되게 좀 서스럼 없이 지내서 되게 빨리 와서 좀 합류하면은 되게 좀 많이 반가울 것 같습니다. 감독님 되고 나서부터는 되게 모르겠어요. 근데 감독님이 좀 저희 좀 힘들게 하는 만큼 조금 많이 쉬어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되게 많이 쉬어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저희도 이렇게 휴식을 많이 취하는 만큼 되게 운동 시간에 좀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겨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스타일이라기보다도 이게 지더라도 항상 이제 팬들에게 박수 받아줄 수 있는 경기를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늘 이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선수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항상 우리들끼리는 절대로 다퉈서도 안 되고 뭐 심하게 장난을 쳐서도 안 된다고 제가 늘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이제 소통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경기 때도 그런 모습들이 좀 파이팅 넘치게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뭐 특별히 뭐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좀 팀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플레이오프 이런 본 배구를 못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팀이 좀 잘 좀 풀려서 좀
끝까지 좀 배구로 오래 했으면 예, 그거를 좀 했으면 좀 개인적으로도 되게 기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KB 손해보험 김홍정입니다. 다가올 2019-2020 V리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KB 스타즈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KB 손해보험 김학민입니다. 제 올 시즌 각오는 예, 제가 그동안 이제 좀 많이 좀 침체되고 좀 어렵고 시합도 잘 못하고 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예, 올해는 좀 준비를 어느 때보다도 좀 잘하고 있으니까 좀 코트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KB 손해보험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예, 저희 팀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 손해보험 화이팅! 화이팅! 아직도 구독을 안 했어? 이러지 마. 나 섭섭해. 웃지 마! 이 자식들아!